여러분, 저 외쳐주실 거죠? 네, 들어보신 분들이 어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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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성대의 텐. 설날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명절 음식 실컷 먹고 사실 좀 질릴 때가 됐죠. 치킨, 피자, 햄버거가 약간 좀 그리울 때가 된 것 같아서 준비한 먹거리 특집 코너. 설 특집. 피자 확 피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난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시옵니까. 윤태진이옵니다. 죄송한데 헤드폰 쓰고 있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상하죠. 네, 한복이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노란색 상의 그리고 이제 치마는 파란색 네. 미니언즈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왜 미니언즈로 만드셨어요? 컬러를? 네. 아니 고를 때 이거 상큼해서 골랐는데. 네. 네. 아, 채팅창에 땡케아 룩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스웨덴 룩이라고. 밑갑하고 있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나 미스 춘향이야. 드디어 진짜 미스 춘향의 자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좀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예, 잘 어울리고. 진짜요? 예, 이건 뭐 반박 불가네요. 한복 입고 나오겠다고 공언한 지가 지금 거의 언제 1년 넘었죠? 그쵸, 1년 넘었죠. 네. 우리 한복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를 보내주면서 드디어 완성하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네. 아, 채팅창에 단무지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예쁘지 않습니까? 아, 아주 예쁩니다. 역시 잘 어울리시네요, 한복이. 아, 고맙습니다. 한국무용 전공자의 또 미스 춘향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 만드는 과정도 춘튜브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급하게 제작 과정을 만들어서 조금은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백호 형님이 태진 누나 솔직히 말하세요. 춘튜브 술 먹방 콘텐츠 맞죠? 아니에요. 아, 이거를 입고 그 굉장히 서양식 위스키바 같은 데 가면 멋있지 않겠어요? 완전 인기 만점일 것 네. 같아요. 이거 입고 이태원 가면은 인기 이걸 만점일까요? 이걸 입고 바텐더가 있는 위스키바에 가가지고 좋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많은 분들이 그 술 드시려고 땡튜브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맞아요. 베디가 네. 막 저는 뭐 설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랬고 또 다들 안 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싸왔습니다. 남은 거 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어요. 아, 네. 보니까 네. 아주 예쁘게. 제가 전으로 글씨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채팅창에 역시 베디는 짬타이거라고. 아, 좀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예. 다행이에요. 피자를 여러분께 확 쏘는 특집 코너로 함께 할 건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칠 건데요. 윤태진이라고 외친 분은 저와 쭉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대신 아무 선물 안 드리고요. 피자라고 외치고 전화를 칼같이 끊어주신 분께는 무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피자 세 판을 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윤태진 씨를 선택한 분이 세 명 나올 때마다 윤태진 씨가 한복을 입고 특별 무대를 선보입니다. 풀 세팅을 하고 와서 피자 세 판에 지금 트윗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외쳐주실 거죠? 네. 네. 채팅창에 세 판이면 다쿠라고. 무조건 피자다. 세 판이면 크다. 피자 반판만 줘도 피자다라고 하셨어요. 아, 오늘도 전패 예상인데요. 아니요, 저 그때 이겼습니다. 노래 부르고 갔잖아요. 이긴 게 아니라 그걸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한번 성공한 그럼요, 거를? 전 승리했어요. 네. 채팅창에 네. 배달비까지 제가 될 용의가 있습니다. 두춘두춘 리다춘! 김윤정님, 운전하는 신랑이 윤태진님 노래 못한다네요. 네요? 김윤정, 제 굳이, 친구. 잠깐만, 네. 이거는 상황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신랑께서 운전하다가 네. 윤태진 씨 목소리 나오니까 윤태진이다 이러니까 네. 분명히 조수석에 계신 아내분께서 윤태진이 누군데 네.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 노래 못하는 사람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의 호불호를 나타냈다가 네. 등짝을 맞을 뻔한 거 아닌가.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시켜주시고 싶으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노래방 파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노래방 영상들 풀면 돼요. 그건 노래방이잖아요. 제가 한 12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아니에요. 휴일이 없는 공항 근무자라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리무진이에요. 윤태진 외치고 싶네요. 진짜? 예. 공항은 진짜 휴일에 더 바쁘죠. 그럼요. 명절에. 채팅창의 번호 보니까 홍진호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 2222님. 네.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윤태진. 어머나. 야.
아, 채팅창에 리무진 몰더니 배가 불렀네라고 비싸시는 분들 있고. 어떻게 첫 콜부터 실패를 했냐고 너무 지금 억울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좋았다, 좋았다. 네. 배디도 팬입니다, 배디 열심히.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네 타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네요? 신양이처럼 그네 타주세요. 여기가 무슨 인방인 줄 아세요?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네를 해서. 사랑해요 남이춘. 저 윤태진 3종 세트 모았어요. 연애, 맥땡 잡지, 군대 잡지. 사인 받고 싶어요. 심각한 덕후신 것 같은데. 걸어볼까요? 이분이 과연 피자 세포를 선택할까요? 아니에요. 윤태진을 선택할까요? 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592님 가보겠습니다. 네. 춘할단이라서 위험하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윤태진. 오, 이 오늘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뭐 하고 계셨어요 설인데? 줄 까먹고 있었어요. 휴일 없이 가게 오픈하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네요. 개미라도 들어왔으면 싶네요. 아, 추워서 없겠구나. 채팅창에 가게가 있어? 이렇게 나... 사장님이야? 네, 이런 분 거르자고. 본인 불편해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시네. 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응 피자. 아니 그냥 피자요 이러면 되는데. 응 피자. 응 피자. 왜 정말. 아 편안하다. 응 피자. 아 소화된다. 아 사이다예요. 추천 추천 리라춘. 어른들 잔소리를 피해 잠깐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었는데 꼬마애들이 공놀이를 하더라고요. 심심해서 같이 해줬습니다라고. 애들이 놀아준 거죠. 네. 와, 저 아저씨 혼자 그네 탄다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차게 해드리자. 착한 아이들이에요. 꼬마 친구가 있어? 꼬마 친구가 있어? 네, 이걸 부러워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인싸라고. 이 정도면 핵인싸다. 자, 이분한테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8823님. 이분한테 한다고요? 네.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피자요. 아, 네. 자, 저희가 아, 애기들하고 피자 나눠 먹으면 되겠네요. 어? 얘들아, 아저씨가 피자 사왔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배디, 진짜 너무 신나하시네요. 아, 네. 애들이랑 회식하시겠네요. 저렇게 피자 회식. 광대가 막 승천하고 있어요, 배디. 아, 좋아요. 추천 추천 리라춘. 원룸에서 친동생과 둘이서 라디오 켜놓고 생라면 부숴 먹고 있어요. 아이고, 동생이 태진님 완전 좋아해서 통화시켜주고 싶어요. 어, 어떡해. 이분에게 한번 해보죠. 볼까요? 네. 자, 펠레 스코어로 대역전을 이뤄낼지. 현재 스코어 2-2입니다. 네. 자. 여보세요?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피자요. 바로 피자 세판 쏴드릴 테니까 원룸에서 친동생과 아 세판 아 채팅창의 세판 크다 그런 것입니다. 라면 먹다가 피자 핵꿀이라고 아 맛있겠어요 그죠? 따뜻하고 네. 만나 좋겠습니까? 명절 분위기 나고 언니는 이해해요. 거의 뭐 이건 차례상급이에요. 추천 추천 리라춘. 다이어트 중이라 힘듭니다. 자신 있게 윤태진 외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못 믿겠어요 진짜. 아 시험 삼삼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 탔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3-2로 역전했으니까.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피자 안 드실 네. 것 같으니까. 아, 아까 생라면 먹던 남매 졸부됐다고 하셨는데 피자 세 판 먹는다고. 아 이분까지 페이크면. 자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다이어트 끝나고 피자. 자. 다이어트 끝나고 먹어야 되니까 피자. 피자를 선택하겠다. 뜬뜬해져라 뜬뜬해져라 뜬뜬해져라. 낚시왕이래요 낚시왕. 아, 어. 네. 아 여러분 하나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베텐러의 빌드업입니다. 어. 네. 이것이 베텐의 빌드업. 자. 추천 추천 리라춘. 연휴 동안 혼자 있으면서 윤태진이랑 남이춘으로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요? 어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윤태진 남이춘 삼행시를 둘 다 준비했대요. 네네. 연휴 동안 혼자 이걸 준비했다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어, 걸어보죠. 네, 이분한테 해보겠습니다. 네. 피자로 이행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설마. 네.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세 판 나있다. 아, 이분한테 피자로 이행시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채팅창에 아, 구라디올라라고. 멋있거든요. 네. 아, 역시 베텐의 빌드업. 참 예술인 분들 많아요. 자, 지금 두 골 넣고 5연패예요. 추천 추천 리라춘.
저는 지금 여친하고 명절 음식으로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어, 맛있겠네요. 여친이 옆에 있지만 전 당당하게 윤태진을 외치겠습니다. 어, 정말? 여친이 옆에 있는데 윤태진을 외치겠다고? 저희가 근데 여친 있는 분한테는 도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친분도 저를 좋아하실지. 여친이 있는데 남친분이 윤태진을 선택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요? 네. 여친이 그냥 저를 선택해서 채팅창에 그냥 차단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안 하고 넘겨도 돼요. 버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한번 해보죠. 오 자신감? 네 다 가졌는데 네. 피자 정도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일단은 이거 여기서 윤태진을 골라서 윤태진 씨가 노래하면서 그걸 해벌 쪽 보고 있으면 분명히 여친분이 좋냐? 여보세요?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아 그럼 그렇죠. 커플 행... 사기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행복하시라고 제가 네 일부러 그랬어요. 네. 에, 피자까지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어쨌든 커플이라 차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친과 술 마신 후에 해장 피자. 해장 피자. 딱이네. 이 정도면 윤태진의 자책골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저 지금 코 닦은 겁니까? 네. 지금 네. 콧물이 갑자기 나네요. 목보름으로 콧물이 났다고. 자, 다음은요. 추천 추천 리라춘. 설날 연휴에 변기에 폰 빠뜨렸다가 겨우 살렸어요. 더러운 변기가 아닌 건 불행 중 다행이겠죠? 남이춘 누나와 통화해서 폰 정화하고 싶어요. 통화한다고 폰이 정화되나요? 변기에 빠뜨린 폰으로 윤태진과 통화를 하겠다. 제가 정화해드리겠습니다. 걸어보도록 하죠. 이분한테 하겠다고요? 네. 네. 걸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변기가 깨끗해? 라고.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감사합니다. 피자 세 판 쏴드릴 테니까요. 드시고 또 화장실 가시고 그러세요. 네. 아, 저 노래 못하면 안 노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지금 벌써 48분인데 노래 할 수 있겠어요? 오 여러분 저 천태만상 부를 거예요. 아 천태만상 부를 거예요? 네. 천태만상. 추천 추천 리라춘. 그래도 노래는 해야죠. 전화 주세요 이렇게. 이분한테 뭐가 그나마 한번 해보죠. 네. 자 윤태진 피자 하나 둘 셋. 윤태진. 오! 21살 곧 군대 가는 남자입니다. 어 목소리가 근데 진짜 좋으시다. 목소리는 저기 대대장급인데요. 에? 아, 저 21살이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사단장 아니십니까? 저 노래 부르라고 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 그래도 노래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제가 천태반상 부를 거거든요. 죄송한데 이선균 씨 목소리 같은데요. 어 성대문사 될 것 같아. 네. 몽래 파스 하나. 우와. 바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천태만상입니다. 바로 가야 돼요. 광고 네. 듣기 전에 시간이 없어요. 천태만상은 따로 편집해서 올려두었어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에, 3대 7로 윤태진 씨가 3번 선택을 받아서 춘태만상을 불렀습니다. 3승. 3승. 네, 축하드리고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어떻게 참 그 노래를 부르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너무 신기해요. 아까 말해도 계속 7연패 할 때 얼굴 푸석푸석해지다가 노래 한 곡 하고 나니까 기름기가 반질반질 이 기적. 네, 채팅창의 21살 이선균 고맙다.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갑니다. 꿀보직 받길 바란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개사 무엇? 그래서 꼭 불러야 된다고 하셨군요. 네, 네. 3절까지 개사를 했어요. 자, 끝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등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 꿈꾸세요.